호의는 시간제는 없습니다. 전쟁이 없어지면 전 지구가 평화가 되면 그때 끝나요. 개선자 로켓 엔진, 로켓 엔진, 아 이건 진보된 기술이구나. 하지 말고 전폭기가 필요한데? 헬리팩스, 핸들리 페이지 헬리팩스 이거 연구해야겠다. 아 참 전차 연구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아 포병도 연구해야 되는데. BL 5.5인치 포, BL4 램, 센츄리온을 양산하자. 센츄리온 양산하려고 했어 차무디. 램을 만들고 센츄리온을 양산해서 전차로 보병 안 뽑고 전차로 다 밀 거야. 아 거기 개발할 거 많네. 씨. 빨리 연구 좀 빨리 좀 님들아 빨리. 자 벨파스트 공 그 해군기지 벨파스트. 여기서 건담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벨파스트. 어 됐어. 보급이 없어졌어요. 아 중화 인민공화국 항복했네요. 아 여긴 공산당 마 어쩌똥. 더블린까지 밀고 내려갑시다. 아 잠깐만요. 아 곧 끝날 거예요. 아일랜드만 먹고 끝날 겁니다. 조금만 참아요. 아일랜드만 먹고 끝날 거예요. 만들었나? 오래 걸려. 뒤에 오래 걸리네. 12월 6일. 아일랜드도 아까 우리 물리치고 좋아했을 거야 기분이. 하지만 이 강력한 경전차가 예, 어 469 속수무책 대박 사건. 이제는 모레 영국만 깨부수면 게임이 끝납니다. 어우 전 멋있네요. 전차 어 멋있네요. 이것이 바로 메이플 전차사단. 캐나다 최정의 전사. 아, 베를린 함락됐어. 베를린 함락됐어. 처첼 캥거리 3 여긴 다 됐고 지원된 보병 장비 8개 사단이 전차 사단이 8개가 묶였네요. 야 빠르다. 벨파스트 육로 연결돼 있다고요? 아닌데? 여기 연결 안돼 있는데? 나는 이를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내려갈 건데. 리버풀 쪽으로. 아, 딱 이게 딱 포위를 딱 해두고 얘들에게 섬멸하는 이 작전이 참 멋지군요. 돌파력 끝내주죠. 돌파 끝내줍니다. 오, 300. 어우 야야 좋다. 아일랜드 멸망. 네 쿠킹 할 때는 저기 아니요 저기 이어져 있죠. 유로파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게임의 좀 편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자 비열한 아일랜드가 압도적인 캐나다 병력 위에 나라 전반에 존재 버틸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겨버렸네요. 또 이겨버렸네. 승승장구하네. 너무 잘 싸운다. QD 너무 잘 싸운다. 너무 잘한다 게임을. 아까 상륙 한번 잘못했지만 이 정도 실력은 뭐. 이제 미국이란다 영국의 코앞입니다. 영국을 잡먹고 나는 역으로 로르망디 내가 한다. 상륙을 역 로르망디 상륙을 해서 이 땅을 내가 다시 먹으면 되겠죠. 아니면 좀 영국 먹으면 게임 끝나니까 그때 다 멈춰도 되고. 어 병 너무 많아요. 야 이게 우리 땅입니다. 단일국 캐나다. 자 아일랜드까지 먹었고 이제 상륙만 이제 잉글랜드로 빵빵 때리면 돼. 요거 사단을 불러와서 오케이
그린란드에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내가 상륙 작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드랍을 하고요. 메이플 전차 사단은 좀 이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송선도 없네. 전차 사단으로 항구를 먹은 다음에 항구에서 내릴까? 그게 편할까? 본태 없을 것 같거든, 의외로. 여기서부터 여기로 바로 코앞까지 먹은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발동은 하지 말고. 오늘은 금방 끝날 거예요. 피곤해서. 아, 멕시코 방어를 해야 된다고? 아, 멕시코에 미국 상륙했다고? 아, 알겠습니다. 얘들이 막으러 가네요. 가네요. 네. 44단이 있어서 막으러 갑니다. 하나 가나요? 여섯 개 사단? 오케이. 뭐야, 상륙 벌써 했어? 20일 걸리네. 수송선 6개. 해상 상륙. 멕시코 제공권. 아일랜드. 얘들도 미리 빼놔야 되지 않을까? 주둔을 해놓고. 얘는 상륙을 취소하자. 몇 개 들어갔지? 네, 파시트가 인구 인력이 많이 나와가지고 할만하더라고요. 자, 램 완성. 우리가 지금 센츄리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츄리온. 그리즐리 또는 블랙 프린스이기 때문에 그리즐리 찍고 바로 센츄리온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센츄리온 전차. 이거 업은 안 해도 되겠죠? 21. 아씨, 뭐 이렇게 상륙을 많이 해. 동해안. 잠수함. 미국 잠수함이네. 이 넓은 땅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다. 아, 우리 건축물 수리 지금 국가 중점하고 있죠? 수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제이크 망했어요? 살려주겠죠? 예. 멕시코. 메이플 전사사단이 먼저 가서 항구를 먹으면 돼요. 가자! 며칠 남았냐? 6일. 6일 남았니? 상륙은 수송선 세척 잃어버렸고. 수송선이 우리가 몇 개가 나오죠? 매주 한 대? 너무 조금 나온다. 매주 한 대면 이거 만땅 채워야 됩니다. 잠수함보다 하나 더 올려야겠어. 매주 한 대? 다 터져가지고 수송선이 별로 없어. 3일. 제건 있고. 아, 얘들이 이제 옮기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옮기다가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하나 벌써 하나 벌써 없어졌는데 여기 건너가다가 이제 터질 확률이 높거든요. 정찰 중대 3 됐고 정비 중대 헌병대 3. 상륙 상륙 하루 됐다. 아무도 없어라 항구에. 항구에 없어라. 여기를 먹은 다음에 여기를 제압을 하면 되겠지? 양쪽 항구? 아 이거 지나가다가 터지네 씨. 아이 너무하잖아. 하...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다가 이렇게 터지네. 아 못 들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여긴 너무 많아. 아 영국 왜 이렇게 본토에 많어? 병력이 뜨기 쉽지 않은데? 다시 튕겨 나오고 저 날아다니는 요새 대량 파괴 공중 지원. 얘는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거야, 넌? 돌아가나요, 다시? 어디 있는 거죠? 어, 돌아왔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네. 잠깐만. 아, 이거 팩 갈린다. 어우, 세 대는 없어졌어. 팽력 세 개는 없어졌어. 전차로 드랍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한번 뚫고 내려가 볼까? 아이 다 죽잖아. 잠깐만. 어, 내 함대 내 병력 제약권 늘려야겠다. 씨. 아이. 잠깐만. 덴마크 에어 필요 없잖아. 어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20개짜리로 이렇게 해병대로 뚫을까요? 해병대도 뽑아야 돼서 해병대 아예 안 쓰고 있었거든. 잠깐만 상륙은 어떻게 됐지? 찾고 있나? 서부는 괜찮지 않아? 서부는 방어할 필요가 있나? 서부는 아니 동부 서부는 방어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도 해야 되나? 저항 때문에? 아씨. 상륙이 짜증나. 유럽 가초바이어는 그런데 업그레이드 하는 거 금방 하는데 그래도 전차로 두는 게 좀 편한데. 아 여기서 자꾸 잡히잖아.
제건 안 됐나? 왜 안 되지? 잠깐만. 내격기를 일로 출격시켜야겠다. 여기에 판을 치는데? 아, 내 것 다섯 개나 죽었어, 지금 벌써. 아이씨. 건망진 미국 놈들. 호성으로 왔는데. 됐나요? 오케이. 야, 씨, 잠수함대 투입이다. 죽어라, 이놈들아. 뭐야, 너 뭐야. 중순양함이야? 씨, 일로 와. 섬멸시켜. 우리 잠수함 74대다, 이놈아. 캐나다 함대의 위력을 보여주겠어. 항모가 떴는데, 잠깐. 오케이, 됐어. 됐어, 라인 됐어요. 아, 근데 많이 죽었어. 미안해, 일곱 명 미안해요. 내 실수로. 저희 실수로 죽었습니다. 아쉽네. 그러면 추가를 해주면 되죠? 전화만척 경순양함 잡아버려 이씨. 여기 많다. 항모가 세 개나 있어? 보통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미국은? 미국은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아? 무슨 땅이 요만큼 있는데 병력이 이만큼 있는 거야. 자메이카인 있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여기 버뮤다에 있을 테고. 아, 근데 좀 사이즈가 작아졌으면 저 병력 운영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 항모가 오지랖이 많은데? 돌아버리겠네. 섬에서 무슨, 씨. 섬에 무슨 기지가 있나. 항모가 세척이나 있어. 됐지. 그럼 나는, 일루 드랍을 해서 뚫고 내려가기 작전을 하나 하고요. 아, 근데 수송선이 없어. 어떡하지? 이거 지금 수송 중이라 없는 건데. 예, 수송 중이거든요, 지금. 부대 수송 36개 쓰고 있으니까. 영국 배도 많아. 아, 안 돼. 아, 너무하다, 이거는. 어떡하지? 어떻게 가지? 어떡해. 이거 협상을 어떻게 해야 돼? 아, 독일 놈들 뭐 하는 거야? 독일 놈들은, 씨. 아, 상당히 더럽네. 상륙 더럽네요. 이거 어떡하지? 우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일로 와야겠다. 일로 우선 상륙, 24개는 상륙해야지. 불가리아 차례 추측 국가에, 리베리아 나 국가에. 변역 다 없는 땅이고. 괜찮습니다. 멕시코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출발시킬까? 나오게 할까? 훈련만 받으면 되는 거라. 전차도 모자라 지금. 여기다 커버하기엔 모자라요. 바글바글한데. 아, 잠깐만. 어떻게 가야 되나? 여기 해안가에서
여기가 이제 또 먹혔단 말이지. 어, 전함이 너무 많은데. 우리 주력인 71척으로 북부 이렇게 일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에서 여기서부터 호송을 안 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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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기는 안전을 보장하는 거니까 일로 호송은 안 하면 되죠. 71척 있으니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고, 얘는 멍청하게, 잠깐만. 3개 사단이랑, 2개 사단입니까? 항모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21. 몇 개 온 거야, 여기 지금? 21. 이 정도 갖고 밀 수 있나? 영국은? 영국이 얼마 있지? 몇 사단 있지? 400사단인데, 씨. 아, 이건 힘들겠는데요? 페어리 바라쿠다. 구식인 장비는 뭐예요? 페어리 바라쿠다. 페어리 바라쿠. 페어리 알바코. 알바코. 내가 이렇게 바라쿠다로 바꾸면 되지? 연구 기술은 뱀파이어. 이름 멋있는데? 뱀파이어 전투기. 로켓 엔진까지만 먼저 올릴게요. 빨리 와, 빨리 와. 야, 근데 이거 호송 AI가 이 호송이 이렇게 돼 있는 지역만 딱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명령을 아무리 내렸다고 해도. 24개 사단. 24개 사단이 일로 이 항구로 들어가서 이 항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쪽 항구로. 보호될 수 있어. 뭐야 이거? 누가 이게 땅을 눌리고 있는 거지? 항상 이 가치 오브 아이언은 이 수송만 어떻게 좀 해결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수송이 좀 지루해. 수송이 준비도 오래 걸리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송선 준비가 좀 빨리 돼야 되는 게 지금 있는 시간에 한 반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실제 수송을 구현하려고 한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려요. 요거 시간에 한 절반만 돼도 할만할 텐데. 요거랑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남았거든. 요거랑. 아씨, 또 없었어. 잠깐만. 요거랑. 요거를 이제 위로. 이쪽 강구로 올려줘야겠다. 그리고 또 뭐야? 요 세 개. 아, 7척이 벌써 박살났는데요? 와, 10척이 박살났어요. 양으로 밀어붙여! 죽여! 잠수함 사냥이야? 씨, 한 척도 못 두드려! 한 척밖에 없는데? 전함 3D 순양함이랑? 야, 이거 너무하다!
웨스턴 어프로치 전투. 야, 씨. 야, 이거는 진짜. 뭐야, 잠수함이 쓰레기야? 뇌격기 두 개. 항모. 아씨, 잠수 안 뽑아. 버려, 씨. 딴 거 뽑아. 쓰레기인데? 항모 가자, 항모. 아씨, 짜증난다. 어디 갔어? 항모가, 항모. 항모가 짱인 것 같아. 아씨, 쌍갑이 써야 되나? 매달 두 개인데. 이게 보니까 또 매달 두 개고, 이건 매년, 물론 이건 없지만. 공장이 풀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만. 아. 돌겠네요. 너무하다. 한쪽도 못 터뜨리냐? 인간적으로. 아, 짜증나. 제해권이 뺏겼어. 71총이. 그니까 항모가 나오기 전에 이걸 먹어야 되는데, 씨, 영웅놈, 저기 독일놈들이 뭐 한 거지? 하나도 된, 한 게 없어, 지금 보면. 수송은 다 됐나요? 돌겠다. 아씨. 아, 70개 있었는데. 와. 함대를 잠수함을 이제 다 모으자. 안 되겠다. 교전하지 말고. 내가 이러려고 잠수함을 뽑았나 좌절감이 드는데. 항모랑 붙으니까 너무 무력하다 잠수함이. 여기 소설이었어. 잠수함을 막 이기는 거는. 지금이라도 해병대 뽑아야 될까? 네. 역시 소설이었습니다. 잠수함 막 한 척 가지고 막 항모를 농락하고 그런 건 말이 안 됐던 거였어요. 이제는 수리하고 있죠? 수리하고 있고. 여기 20개. 점점 2개 상치. 합쳐서 잠수함 71대랑 구축함 한 대. 요거를 호송해서 여기만 하면 돼. 여기랑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세 군데 여기 제일권을 다 찾자. 상륙은 다 막았니? 다 막고 있고. 알아서 해놓으면 제가 막으니까. 그게 빅상륙이라 하나? 큰 상륙은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20개. 5개만 이제 여기에 투자 일로 와서 이쪽으로 이제 오면 되죠. 왜 안 와? 왜 못 와? 잠깐만. 여기에 돌아가서.